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정신과 의사가 권하는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정두영 저, 더 퀘스트.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1장. 유연함을 잃어버린 순간 문제는 반복되기 시작한다.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마음속 굳어진 틀 찾기.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자고 깨는 신체 리듬이 방해를 받고 비타민 D의 합성도 줄어듭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어 깊은 꿀잠을 자는데, 그러지 못하면 침대에 한참을 누워 있어도 기운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니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돼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끼기도 힘들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감기만 걸려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침하느라 잠을 설친 날에는 기분도 엉망이고,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생리, 임신, 갱년기 등 신체 변화를 겪는 시기에도 마음 상태는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대부분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프다면 그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우울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면 그 우울감의 원인은 특정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취약한 특정 영역에서 악순환이 시작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대개 다음 다섯 가지의 뇌 기능과 관련됩니다. 첫째, 부정적 감정의 처리입니다. 뇌는 위협이 되는 공포, 불확실한 현실에서 오는 불안, 실패가 계속될 때의 좌절감과 상실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처리합니다. 둘째, 긍정적 감정의 관리입니다. 뇌는 의욕을 이끌어내고 보상받는 느낌을 통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셋째, 인지 기능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집중력, 기억력, 언어 능력 등과 관련하여 끝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넷째, 사회적 기능입니다. 뇌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애착을 느끼고 의사소통을 하며 타인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다섯째, 신체 기능입니다. 뇌는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 회복을 하며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언제 자고 깨며 무엇을 먹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하루의 피로도가 결정되지요. 정리하자면 감정과 인지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꾸려나가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뇌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이 중 하나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고 악순환이 시작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드러난 증상이 우울감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업무와 학업 같은 일상생활을 잘 수행해 나가는지, 인간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신체에 아픈 곳은 없는지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신기능은 정상과 비정상의 양극단으로 나뉘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으며, 같은 진단명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한 사람에게 여러 진단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아픔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픔의 원인은 예상한 것일 수도,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을 읽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경우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울감의 강도와 지속기간만 살피면
우울감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아픔을 살피지 못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의 필수 불가결한 아픔. 코로나19로 뒤숭숭했던 2020년 11월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에 저는 말기 암환자인 누나의 임종이 다가온다는 전화를 받고 검은 정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심리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았습니다. 자살 시도 중에 구조된 학생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학생은 자살 시도를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심히 지나치던 중에 그의 불안한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몇몇 학생이 위험한 순간을 막아냈습니다. 낯선 타인을 공들여 관찰하고 사고를 막아낸 학생들은 생명을 구한 의인입니다. 그 학생은 말도 잘 못할 정도로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작년에 옆 건물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들려줬습니다. 투신했지만 다행히 차 위로 떨어져 죽지 않았고 잘 치료받아 몸과 마음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실제로 많은 자살 시도자가 회복 후 그때는 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다음 월요일 아침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도 저도 바쁘다 보니 약속이 늦게 잡혀 만나기도 전에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이죠. 학생의 지도 교수는 최근까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성적도 좋은 학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부모에게는 최근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멀리 사는 학생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근처 대학병원 전문의들에게 입원을 부탁하고 보호자로 상담사 2명, 행정직원 1명과 함께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환자들로 붐벼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응급실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대학 응급실 교수에 따르면 요즘 유명인의 자살 등 힘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살 시도로 다쳐서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여럿이라 다치지 않은 상태면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 쉬운 사람은 없다. 동물은 언제 삶을 포기할까요? 실험용 쥐를 물통에 가둬서 헤엄을 쳐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힘이 남아있어도 생존을 포기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역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꺼내주면 희망이 있다고 여겨 다시 물에 빠져도 죽기 전까지 계속 헤엄을 칩니다. 무리를 짓는 동물은 음식이 부족하거나 늙고 병들어 무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홀로 떨어져 떠돌다 죽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원숭이한테서는 새끼를 잃은 슬픔에 다른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먹지 않고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인간 역시 반복적인 고통이나 먹이의 부족, 강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 삶의 지속 여부를 고민합니다.
사실 동물은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도록 진화해 왔으니 먹이를 찾고 후손을 남기는 일은 삶의 의미 없이도 유지되는 기본값인 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외에도 삶의 의미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죠. 그래서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낸다든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등의 자기 희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은 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답을 찾는 시기와 과정이 다릅니다. 거기다 누구나 나이와 체력만 되면 어른 대접을 받았던 농경사회와 달리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 더 힘들어하는 사람,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진료를 하며 우울, 불안, 폭식, 거식, 도벽, 자해, 폭력 등의 증상들이 잘 처리되지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살 아래에는 더 많은 우울이, 그 아래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1996년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 사건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해입니다. 최연소 카이스트 입학 기록을 가진 15살 학생이 목숨을 끊었지요. 제가 전문의로서 처음 잃은 환자 역시 당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유서를 남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많은 학생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으니 어른들 말대로 고생은 끝나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만 막상 입학해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상황에 맞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특정 과목의 시험 점수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을 갖출 기회가 적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학과 공부, 진로 탐색, 취미, 인간관계 등 다양한 목표에 얼마만큼씩 분배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경험이 적으니 스트레스만 쌓이기 일쑤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성적이라도 괜찮아서 희망이 있었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이후로 어려움을 겪으면 재기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휴학이나 자퇴,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이면 우울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몇 년 후를 떠올리며 막연하게 고통을 참아왔다면 이제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지조차 모호합니다. 결국
고통이 일상이 되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요. 이들의 왜곡된 사고에서는 자살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이 판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통증이 심하고 정신도 흐려져서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느낀다면 죽음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패로 인한 무력감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생각하기. 자살을 생각했다는 학생을 만난 다음 날 누나는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어렵게 입원한 학생이 병동에 있기가 불편하다며 부모와 함께 퇴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부모도 학생의 뜻에 마지못해 따른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어머니 연락처를 알아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학교로 바로 복귀하겠다는 조바심이 이 병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쫓기는 마음을 따르지 말고 자녀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마음을 부탁하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한 로스쿨 학생의 자살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경비원이 첫 시도에서 학생을 구해냈는데도 결국은 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학교의 매뉴얼 부재를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어차피 죽을 사람은 말리지 못한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현실은 다릅니다. 죽음밖에 떠올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커다란 착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먹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마음 먹기가 힘들 것 같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아직은 인생의 한 경유지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생에 덜 다치는 유연한 태도의 힘. 저는 어른이 된 후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았던 시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를 마주칠 때마다 적응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심리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불안 문제가 고민이라면 지금 불안하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지? 라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고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점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되 본인의 성격에 맞는 직업과 생활 방식을 찾아 나갑니다.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알고 타인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줄 압니다.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정신과 의사가 권하는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정두영 저, 더 퀘스트.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